뭐야 뭐야? 아 뽑았어? 드디어 드디어 왔어. 뭐야? 나 이번에 진짜 1등 좀 하자. 나 진짜로. 아니 여기가 그렇게 네. 녹화 맛집으로 네. 소문이 났다 그래가지고 네. 어떤 음식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. 그렇죠. 네. 야, 명예 김치 대박인데? 삼계탕 진짜. 야, 삼계탕. 나 기 빠진 거 알죠? 나 좀 살 빠진 거 알죠? 내가 먹어. 오케이. 오늘 보너스 타임은 바로 OST 퀴즈입니다. 이 음악이 나왔던 드라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문제 주세요. 어떤 드라마? 네, 드라마요? 네. 정답! 정답! 꽃보다 남자. 아! 아! 금잔디! 난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! 자, 첫 번째 문제는 유지강 씨가 맞춰주셨어요. 아, 예! 네,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떠나면 돌아가 또 하고요. 그거잖아. 해적무마 타고 이렇게 가면은.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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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오빠! 오빠 이런데. 그런 다음에 크잖아. 오, 맞아, 그런 다음에 크지. 권상우 씨를 정말 스타로 만들어준. 최고. 타락은 다시 돌아오는 어, 거야. 타락은 돌아오는 거야. 자, 문제. 주세요. 아! 내 이름은 김창순. 아. 야, 이거 너무 야. 삼순아. 삼순아. 와, 나 드라마 이름을 모르겠어. 아, 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. 자,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. 뭐야? 아니, 아니 정답 정답! 이거 거침없이 하이킥 아니야? 지붕 뚫고 하이킥. 아. 내가 네 아들이다! 어? OST 문제 우승자는 요요미 씨입니다. 아, 아 또 이겼어. 제가 이겼어요? 안 왔어요? 잘 맞춘다.